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우리 2020 수능을 위해서 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시기가 자, 하늘을 찌릿한 의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여쯤 지난 이 시기가 됐죠. 이때쯤 되면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라든가 또 공부를 진행할 때 앞으로 또 많이 남았다면 매우 많이 남은 거죠. 11월달까지는 이런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묘한 부담감이 생기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생기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입시 설명회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좀 일률적으로 물리의 방향은 어떻고 출제 방향은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몇 업부터 몇 업까지는 자 무엇을 하고 몇 업부터 몇 업까지 무엇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인 소통의 제안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 과탐에 대한 훌륭한 캐스트의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피드백이 되는 즉 여러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개개인별의 그러한 테마별로 분류를 좀 해서 이것이 뭐 개개인을 하더라도 아마 함께 공유되는 그런 고민이고 또 나눔의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학습 진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1월 한 달간 좀 지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느낌도 들고요. 또 뭔가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뭔가 빨리 끝내고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제가 성만 부르겠습니다. 이수험생과 강수험생, 이수험생, 예비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수걸 6.0 블라블라 이제 케플 업칙을 들어가요. 유유. 주변에서 방학 때까지는 과탐 두 개 개념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뭘 끝냅니까? 공부의 끝은 없습니다. 물리 진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입니다. 물리뿐이 아니겠죠. 수능 특강하고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기출도 한번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리의 개념과 개념 적용을 빨리 끝낼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기서 묻어나오는 아쉬운 점. 상당히 욕심이 좀 과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또 상당히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제시하는 슬로건과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서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급한 사람과요. 그다음 부지런한 사람. 이 두 상황은 겉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한번 자신이 잘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조급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지런한 공부. 부지런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든 간에 계획이랑은 반드시 세워놓고 출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 계획이 모두 완수되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현명한 자세는 이 계획을 스스로 그때그때 다 맞추지 않았어도 그때그때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결국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케플러 업칙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대단원 1단원의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이죠. 그 뒤에 이제 특수론이 있고 일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우주론 표준 모형도 있고요. 자, 그 뒤에 대단원 2단원이나 3단원은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문항의 50%가 2단원, 3단원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물론 대단원 4단원도 뒤에 이제 존재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개념을 끝낸다. 이것은 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범위를 한번 제대로 체험과 그 학습 속에 파묻혀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다면,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을 했다면 그러니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전범위가 한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기출이나 지금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만 되는 그런 공부는 의미 없어요. 항상 물리라는 것은 이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달라서 학습 비중의 80%가 적용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물리의 개념의 양 작아요. 아니 뭐 역학 따지더라도 F=ma, 1 운동의 정리, 평균 속도, S는 VT, 운동의 변화량이 뭐냐? 요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러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익혀나갈 때도 선생님의 수업 방향으로도 수업 때 또 함께 진행하지만 개념을 진행하면서 항상 적용하는 것을 함께 연습하면서 연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을 체크하는 것인지도 미리 예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개념이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은 수능 특강이라든가 기출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기 하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전범위를 마무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기간은 뭘까요? 다지고 다지고 결국 자신의 빈 구멍을 찾아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3월 학평이라는 게 있고요. 4월 학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월 모평, 평가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학평을 봐나가면서 몰고사를 봐나가면서 자신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6평은 이게 평가원 출제잖아요. 아, 이 수능이나 다름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진행될 것이고 내가 이 문제지 앞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다시 갖고 나갈 것인가, 이걸 보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계속 다시 이제 적용하는 연습하고 또 저희가 개념 부분에서 뭔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면서 다지고 다지고 하는 그 10개월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10월이라는 측면에서 뭐 9월, 10월은 뭐 파이널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게 스스로를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강수험생께서 이랬어요. 제가 수능 국영수가 부족한 탓에 자꾸 과탐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이거 아주 안 좋은 계획입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과탐은 6월 달에 시작할 것 같은데 물류한 뭐 원 늦지 않은 걸까요? 선생님, 늦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발상은 15년 전, 20년 전 발상입니다. 지금의 교과 자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 수능 망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점 있냐 하나 보여드릴까? 얘들아, 수학 몇 점? 원점수 몇 점이에요? 100점이잖아요. 물리원 하나, 화학원 하나, 생명원 하나, 몇 점입니까? 50점입니다. 점수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비중입니다. 그럼 공부는 2분의 1을 해야지. 그렇게만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거 망합니다. 아니 무슨 6월 자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국영수가 안 됐으니까 국영수부터 잡고 그리고 6월달 해야지. 근데 6월 6평 딱 끝났어. 여전히 국영수가 안 돼. 좀 더 하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7, 8월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 수학 좀 더 해야지. 영어 좀 더 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9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시작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어떤 과목에 몰빵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준비입니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강약의 조절은 둬야 되겠죠. 과목 간의 강약 조절은 둬야 되겠지만 1년간 꾸준하게 체크하고 다지고 준비라는 것이 수능이란 것입니다. 자, 이분 또 이분과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이교재와 그리고 기출에 관한 얘기죠. 자, 우리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올려줬는데 그중에 우리 최수험생 이교재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외의 것은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수험생 몇 년 이내 기출을 얼마나 반복해서 보는 건 좋을까요? 역학 문제 설명 듣고 혼자 풀어본 달 풀리지 않는데 풀이 과정을 암기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다음 이수험생 또 고3 올라온 자연계 학생. 제가 수능 기출 문제집을 사서 아직 일단은 풀고 있는데 곧 있으면 수능 특강도 나와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방학 때까지는 수걸 6.0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방학에 다 끝내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바로 전에 얘기했던 조급함이 묻어나오죠. 또 이수험생 고3 올라온 학생입니다. 이한테 물리 처음 시작. 성재쌤 함께 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싫었던 물리, 가장 좋아하는 과목.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능 물리만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 신청자 미달로 물리반이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혼자 한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도 수능 물리반을 보는 것이 나을까요? 이제 이교재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수능을 물리로 본다면 기출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이죠. 개념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개념 외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재는요, 지금 이제 나왔죠. 지금 하지 마십시오. 이교재는 지금 하지 마세요. 왜? 개념도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적용도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풀어만 되고 여기서 나온대, 여기서 나온대. 아니, 여기서 문제 나오면 그럼 다른 물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책들에는 문제가 안 나와? 그럼 그 물리책이 아니죠. 자, 이교재의 활용을 말씀드리고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교재는
이 교재는 6평 전에, 그러니까 4월, 3월, 이 3월과 4월 학평 이후에 보십시오. 왜? 여기서 한번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풀었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뭔가 좀 식상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교재 수특이 나오니까 나와 있으니까 수특 문항을 본다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풀어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풀어만 되면 안 되고 이 수특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설정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특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가 어떤 문항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제시 상황, 제시 상황이 6평에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특을 안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특을 안 풀어도 6평에서 이 제시된 상황으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리라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특 자꾸 말 꺼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서점가에 1년 내내 있을 거야. 누가 다 안 사가. 3월, 4월에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딪혀보고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활용도도 해보고 이런 상황일 때 수특은 그 문제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제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신이 가지는 개념과 함께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특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항들에 연계된 그런 또 문항의 재설정을 이용을 해서 이때 뭐 버전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보시면요. 분명히 수특에 제시된 상황인데도 안 돼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풀어만 됐기 때문에. 풀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설정을 녹여야 되고 이 안에도 좋은 문제가 있고 또 약간 좀 참고로 봐둘 그럴 내용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선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선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설정,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설정이구나. 이런 능동적인 생각으로 풀고 답내는 것이 아니고 풀이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제시된 상황을 개념과 함께 문제로 갈 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지 마십시오. 6평 전에 활용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다 시간 많이 쏟지 마세요. 그렇다 참고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상황 확실하게 자기가 녹여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출. 자, 이놈의 기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다들 기출 문제 좋다고 합니다. 기출 중요하다 합니다. 좋다기보다 중요하다 합니다.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전국 수험생들이 서점가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기출문제집이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들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데도 왜 똑같은 상황이 시험지에 구현되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걸까?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만 돼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수능 열렬인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N생이라고 하죠. 이분들 이 기출에 대한 덫, 기출의 함정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자기 풀어봤대요. 나 풀어봤대. 두 번, 세 번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능 열렬인들이 이제 현역 고3 수험생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공부할 그 시간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풀어봤다지만 어떤 친구들은 토할 정도로 풀어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번 스스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에 풀이법에 대한 암기가 되지 않았는지. 이것이 절대 독사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리의 특성입니다. 그 문항에 대한 풀이법을 암기한다거나 풀이법을 지향하고 그것을 목적한다든가 하는 것이 물리에서 제일 잘못된 학습법입니다. 보통 기출문제 갖다 여기 풀어봤어. 그리고 이제 식상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 안 됩니다. 왜? 잘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었던 경험 가지고 또 그 기출문제 봤을 때 그 문제의 풀이법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항상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처음 봤다라는 상황으로 문제에 돌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쉽다고 여기는 기출문제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시험지에 올라 그 처음에 직면했을 때는
모두에게 다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 한 가지가 뭐냐면, 자, 기출문제뿐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 문제도 여기저기 이제 풀겠죠. 그러면 제가 풀이법을 외워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고 있을까? 절대 그거 아니겠죠. 가는 학원마다 장소마다 그 문제 지문 읽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 칠판에 옮겨놓고 책 내려놓고 그리고 뚫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A학원이든 B학원이든 A강의실이건 B강의실이건 그 문제 아무리 그 전날 풀었던 또 전 시간에 풀었던 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처음 보듯이 문제에 돌입합니다. 처음 보듯이 모든 거 다 비워놓고 처음 보듯이 문제에서 제 스스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잘해요. 현장에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은근히 물리 잘하거든요. 왜? 바로 문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의 논리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기출의 활용법은 처음 보듯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풀이법이 절대 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제발 직접 그려보십시오.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야. 쌤처럼. 대부분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죠? 그냥 문제집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요.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진취적이지 못해요. 창의적이 못합니다. 그 그림을 직접 제가 직접 그려봐야 실전 가서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상 지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그림이 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 그림에 모든 게 집중돼 있죠. 실전 가서 그림에 대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눈팅만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려보시고 기출문제는 언제? 자,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뭐 몇 월 달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출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이 4월에 볼 때하고 6월 볼 때하고 8월, 9월에 볼 때하고 그 문제 속에서의 자신이 처한 느낌이 다르게 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지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훌륭한 점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건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설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문제점 가지로 바로 우리가 작년 수능만 따지더라도요. 그 20번의 역학집평 문제도 사실 그거 학평 문제 나왔던 겁니다.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 15년 3월인가 4월 학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새로이 문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물론 생각은 새로 시작하지만 문제가 기출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풀리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함부로 풀어만 되지 말고 풀이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답을 외우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기출문제는 처음 보듯이 문제를 보시바라고 시기적인 시간은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이 준비되는 시기에 개념이 준비되는 시기에 기출문제를 다 분류하지 말고 가장 훌륭한 기출문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스골에선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적용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될수 있으면 6평 이후에 보는 기출이 진정한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6평 이후에 이제 뭔가 느낌이 옵니다. 왜? 어떻게 문제가 구현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야. 저는 기출은 6평 이후가 가장 적당하다 생각해요. 그전에는 풀어만 돼보는 거죠. 물론 아주 훌륭한 것들은 개념에서 적용하는 것을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자, 복습과 문제 적용. 전혀 다른 그런 키워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테마를 잡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자, 이제 질문을 올렸는데, 우리 이 수험생, 선생님 저는 물리에서 가스톤론과 연력학 개념 나오면 배울 땐 아는 것 같아도, 그렇죠.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를 풀 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들어서 하는 걸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거다. 어려운 물리 개념을, 아니요. 물리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적용하는 것은 개념과 함께 갈았었죠. 이 말씀 드릴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 이 수험생. 몇 년 이내 기출을 얼마나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3개년, 4개년, 아니요. 이것이 이 교과서에 대한 수능이 2014 수능, 그러니까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항 전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전체에서의 뼈대를 자기가 분명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근데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기서 어려운 점이 표방되느냐, 이런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또 역학 문제 설명을 듣고 다시 혼자 풀어보면 잘 풀리지 않는데 풀이 과정을 암기해야 할까요? 암기하려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쥔수험생 백지 복습할 때, 자, 이 복습의 방법, 많은 수험생들이 이 백지 복습을 잘 활용을 하면 다른 과목까지 분명히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백지 복습할 때 개념 부분 공부할 때 지엽적인 부분을 얼마나 자세히 알아둬야 할까요? 자, 지엽이란 말이 나왔죠, 드디어. 제가 지엽이란 주제도 따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엽 주제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수능 점수는 지엽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지엽이란 주제는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또 이 수험생 물리도 노트 정리가 필요한가요? 자, 요점 정리하는 버릇이 바로 수능의 독사고입니다. 더군다나 물리라는 것은 요점 정리로 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타 과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고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수험생 쌤께서 백지 복습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홍수험생 기출은 언제부터 봐야 하나요?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아직 개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개념 공부하면서 같이 풀면 될까요? 자, 개념을 하시면서 적용을 함께 연습하라 했었죠. 기출 100%를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양질의 정말 우수한 문항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작정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문풀양치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또 우리 이 수험생 EBS 연계 교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자, 문제 설정 제시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개념을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수험생은요.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문제만 많이 풀지 말고 풀었던 문제 반복을 정말 강조하시는데 그럼 이 연계교재의 많은 문제들은 직접 모두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풀어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나중에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EBS 해체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수특 해체라는 그런 타임을 준비를 할 텐데요. 자, 이것은 제가 문제를 변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교재에 나온 문제, EBS 수특이나 수안의 문제는 변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과 연결이죠. 그래서 제가 수특 해체라는 것은 재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재배열을 하면서 그 문제 순서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개념에 대한 적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초이스를 하는데 거의 한 80% 이상을 초이스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됐네요. 자, 요 정도로 해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수능 문항 앞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왜 시험지만 만나면 벌벌 떨고 멍 때리느냐. 자, 우리가 고쳐야 될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잘 들어야 돼. 문제를 만나면 자기 생각은 없이 그 문제의 이끌림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벌써 당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리적인 얘기인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딱 집에 가서 책가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비유를 드는 거다. 소파에 딱 앉았어. 텔레비 잠깐 이제 들어가자마자 좀 쉬려고. 딱 앉았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하니? 어때요? 더럽게 하기 싫죠. 근데 자기 스스로 오히려 더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그러다가 아유 해볼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잘 이루어집니다. 집중도 잘 되고요. 문제 앞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수능 문장에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볼 때까지 자기 생각은 멍 때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거기에다 이제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매력적인 오답이니 낚였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수능 문장 앞에서 평가 문장 앞에서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떠올려놓고 자기의 논리와 그 확신을 떠올려놓고 문제에서 물어본다 하는 부분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이것이 맞다 아니다 OX 판별 이루어지면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서 푼다 그래. 그래서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앞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물론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자기서 끄집어놓고 그리고 거기 수능문제 나온 것들을 여기다 맞춰서 OX 판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이란 건요, 저 항상 얘기하거든요. 시험 그 이상이에요. 안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만 떨지 말자, 건방 떨지 말자, 안다라고 방심하지 말자. 안다라고 해서 그냥 점수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능이라는 것이. 수능은 시험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고 사고를 측정하는 이런 필답고사의 그런 형태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능동적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랍니다. 읽기 전에 자기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란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복습까지 같이 해볼게요. 수업 들었어? 알았어. 이해돼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절대 수업에 속지 마세요. 강의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사기치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강의를 서로 나누면 말씀하신 분은 이해시키려 하는 거고 또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딱 매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만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이해하는 것이지 이제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고 휘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휘발되기 전에 부여잡아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 눈빛 좋아.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뿌듯함은 저 같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만. 중요한 건 수업 시간은 단 1분 1초도 자신의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이 끝난 이후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S존업이 성재처럼 하여라. 물리는 성재처럼 하여라.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주입식을 주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딱 하는 걸 외워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하고 수업 중에 나누면서 서로 생각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선생님이 끌어주는 타임이었다는 거죠. 직접 가야 되죠. 직접 자신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직접 설명에 가능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남에게 설명 가능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건데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제 운전을 뭐 십몇 년간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다가 시동이 딱 꺼졌어요. 근데 기름도 충분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려요. 내려서 그 자동차 앞에 본넷 뚜껑 엽니다. 고장났으니까 뚜껑 열어요.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십몇 년간 차를 몰아봤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뚜껑을 막상 열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AS에 전화하겠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그 차를 안다면 그 차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과연 얼마나 될 거냐는 것이죠. 우리 공부하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백지복습이란 건 다른 거냐. 말 그대로 백지복습이야. 백지에 자 비어있는 칠판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마주 대하면서 자 문제 일단 처음에는 문제 그림을 옮기죠. 거기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다 이제 다 풀어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풀이 과정에 써놓고 한다고 해서 수업할 때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지 않죠.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든 문제든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책 던져놓고 그리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뚫고 나가는 것이죠. 오케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집에 돌아오셔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백지 펴놓고 자 문제 자기 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림 옮겨놓고 뭐 다음 그림은 이런 글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럼 밤새야 돼요. 글 같은 거 쓰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림만 딱 옮기는 이따 직접 그려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래야 그림이 실정한 눈에 들어와요. 왜? 자신이 그려보니까 그 그림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정 가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림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당연하게 주어진 제의사항 간단 딱 써놓고 그리고 뚫고 가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뭐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어떻게 되니? 라고 여기서 퀘스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스토리의 논리에서 빈칸 주로는 아니지만 한 곳을 비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준비된 상황에서
뚫고 와서 문제에서 물으려고 이 문제를 준비해놨겠죠. 이거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꾸며놨겠죠.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설명 가능하다고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가 돼야 돼. 남이 없다면 혼자 공부할 때 남이 없겠죠. 그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 갖다 놓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풀양측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자 이제 문풀양측 보통 언제 이 시작되냐면요, 이제 시험을 모의고사 몇 번 보다 보면 시간이 자꾸 쪼들려요.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아 맞아, 문제 해석이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다양하게 이제 뭔가를 경험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요, 진짜 빨리 푸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실전 가서 빨리 풀긴 합니다. 틀려가면서.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 내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해석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해가 약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독해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독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개념이 떠올리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 중에 그런 얘기하지만, 그리고 역학 금방 거기서 가속도 얘기 나왔으니까, 얘들아 가속도의 뜻이 뭡니까? 그죠? 시간문의 속도보다 이거 중딩도 할걸요? 아 중딩은 좀 그렇나? 고1 저학년도 압니다. 가속도 뜻이 뭐냐? 시간문의 속도변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제가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대답이 나온 겁니다. 실전 문제지 앞에서 묻지 않아도 직접 끄집어내는데 써먹질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을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풀이의 첫 출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뭐 단원별로도 특성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그런 기회가 공개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학 파트는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가스 정의, 운동량의 정의, 일 운동의 정리의 뜻, F 이퀄 MA의 활용, 이런 것들이 올망졸망 엮이는 것인데 이걸 스스로 떠올리지 않으니까 적용이 시작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습이란 것은요,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직접 하는 겁니다. 뭐 백지복습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강의에 제가 그 사례를 올려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작년에 수능 준비할 때, 또 재작년 수능 준비할 때, 뭐 작년은 뭐 쉬었다 그래서 만점 많았다 하지만 여러분 만점 맞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더더군다나 쉬었을 경우에는 잘한다라고 해서 만점이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아무리 물리 잘한다고 해도 만점이라는 것은 철저한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타난 것.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서 스스로의 공부, 진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에 첨파를 올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 지금 말씀했지만 이게 바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문제 적용 연습을 이게 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문제에서 그걸 지배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개념과 문제는요 한 끗 차예요. 개념에다가 퀘스천 하나 딱 찍어놓으면 그게 문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타임의 마지막 주제, 그러니까 고난도 주제와 지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물리2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편성해 드릴게요. 자 먼저 고난도 주제, 킬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지엽적인 문항 많이 하죠. 그러면 교과 자체가 고난도 주제와 지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럼 나머지는 또 뭐죠? 뭔가 보편화된 일반적인 교과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스스로 홀리고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1단원의 역학, 그 다음에 4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여기는 이제 뉴턴 역학이고요. 여기도 역학이죠. 역학적 평형, 제가 돌림평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 역학적 평형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돌림평형이. 그리고 유체역학. 그리고 제일 끝에서 공부를 안 해놔서 여러분 스스로 킬러를 키운 열역학.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난도니 킬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송전 파트도 또 거기다 포함시키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게 만약에 킬러 문항이면 여러분들 요 나머지 것들 지엽이라고 읽었죠? 그럼 이런 것들은 IS 중동 테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이 현실 팩트야. 아주 이거 싫어합니다.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한 문항이 틀리면 2등급이 됩니다.
만점 맞아 1등급이 나온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강생이라든가 또 여러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때 수능 만점자하고 2등급의 차이는 요 2등급과의 요 한 문제 틀린 사람과의 차이는 그 틀린 한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2페이지에 7번 그 다음에 3페이지에 13번 등등등 이런 거 하나 틀려서 2등급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문항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7번이 트랜지스터인데 여기 이제 반도체 파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이제 전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어 그래? 화살표가 거기 뭔가 전류방 나오니까 화살 보면서 어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디귿 때문에 이거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플 겁니다. 작살 나버리죠. 또 13번에 이게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 핵발전 얘기하는 그 핵에너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중수론이 이런 얘기하고 감속제 얘기 나오고 자 제가 강의하면서요 그런 게시판에 질문 많이 나옵니다. 어, 핵 부분에서 감속제라든가 이런 뭐 중수로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그 지엽 아닙니까? 수능 문제 나왔는데도 언제까지 지엽이라 할래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지엽이래. 도대체 그런 논리는 어떻게 맞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지엽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계속 안 나왔으면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리고 단원 하나 자체가 핵에너지예요. 꼭 보면은 자신이 이런 부분 1년 동안 모의고사용 준비할 때 자신이 이런 부분 틀리면 이런 부분 틀리면 지엽이래요. 자신이 틀리면 지엽이야. 자신이 공부 안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뭐냐면 이런 문제를 틀리고 나서는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틀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20문항 중에서 이거 뭐 딱은 아니지만 거의 등분배예요. 그래서 4개의 단원이기 때문에 5개로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두 개의 차이는 생기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4페이지에 역학이 들어간 약간의 산수. 뭐 복잡한 수학 아니야. 약간의 산수입니다. 덧셈 뺄셈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크냐 저게 크냐 몇 배 크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문항은요. 여기서 하나 정도. 힘에 관해서 따지는 거 두 개 정도. 많아봤자 세 개 정도. 보통 얘는 정량 계산 얘기하는 거. 하지만 세 개 모두 지나친 정량 계산이 아니에요. 세 개 중에 많아봤자 두 개 없으면 하나. 그럼 결국은 이 20문항의 80%에 해당하는 그 교과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는 개념 단원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1년에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막판 말고요. 한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때쯤에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틀리는 것은 제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이 부분을 다 맞았어. 이 부분을 다 맞고 이 부분을 틀렸어. 희망적입니다. 왜? 이과생이기 때문에 무던하게 연습을 해나가면 이것까지 이루어져요. 왜? 핵심에 기둥을 빡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잘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물리 좀 하는데 점수 안 나. 이분들이 감히 제가 이런 말 드릴게요. 물리 좀 한다라고 자만 떨지 말라고 내가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좀 풀 줄 안다고 물리 잘한다고 자만 떠니까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는 겁니다. 왜? 비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득점의 비결은 고득점 비결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맞는 것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맞추시는 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남들이 틀린 건 틀려도 돼요. 왜? 비중이 작으니까. 남들이 맞는 건 무조건 맞은 다음에 선순위가 이거죠. 무조건 맞추고 그리고 이거는 무던하게 1년의 부지런한 계획으로 끌고 나가서 전체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물리 잘한다 그랬는데 7번, 13번, 핵에너지, 지엽이야 이러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 까딱까딱 나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 고쳐지지가 않아. 스스로의 경각심 갖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려나가는 거 왜 이 부분 틀린 건 안심하는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는데 자기가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대. 그리고 문제에서 뭐 심지어는 말장난했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평가 문제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발전 안 생겨요. 겸허하셔야 돼요. 공부에서는 겸손하셔야 되고 그 교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페셜 골드 서든데스 버전 할 때 또 예전에 6.0도 진행을 해나갈 때 제가 강의를 이제 업로드해 나갈 때는 이 부분을 먼저 하긴 해요. 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고 그 다음에 저 그런 그 단어 싫어하는데 트라우마 이런 거 있죠? 그거 합리화시키려 쓰는 말 같아 저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해결해 보고자. 그래서 요거 일단 무던하게 1년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제대로 진행을 해나가라.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막 많이 투자하고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이 더 조금이다 이런 뜻은 또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밟아 나갈 것, 교과 내에서 나갈 것, 정확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선생님뿐이 아니라 어떤 강의든 간에 쓸데없는 거 하지 않죠. 물론 쓸데없는 거 하는 강의는 안 됩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하는 것은 반드시 교과에 기반해서 교과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출리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 몇 개 년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기출문제에서도 뼈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서 뼈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 교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시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고난도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 제가 일일이 이건 이름 안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이 그랬으니까 고난도 문항만 따로 한 거 없습니까? 고난도 주제만 따로 한 게 없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킬포인트 주제를 제가 정리해서 킬포인트 시리즈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담거리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시 또 투와 함께 제가 한 번 더 편성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 이거 한번 컨텐츠를 잘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피드백되는 그런 소통으로 2020 물리 만점 맞고 대학까지 물만대 외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